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500명대 중반까지 늘어났습니다. 41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. 특히 부산은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3배 많아지면서 거리 두기 단계를 내일부터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24일 시작된 부산의 유흥업소 발 집단 감염은 오늘도 2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149명까지 늘었습니다. 부산 영도구의 한 교회에선 지난 26일 교인 한 명이 감염된 후 다른 교인 10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부산 부산진구의 한 직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18명이 됐습니다. 부산에서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하루 평균 43.7명으로 한 주 전보다 3배로 많아졌습니다. 부산시는 내일 정오부터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처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.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감염이 종교시설, 교습소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번지고 있습니다. 단계를 격상하여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서울에서도 43일 만에 가장 많은 19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서울 용산구의 한 음악 동호회는 5명 이상이 모여 노래 연습을 했다가 동호회 회원과 가족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.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이틀 새 교사와 학생, 가족 등 11명이 감염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. 특정하게 유행을 주도하는 집단을 분명하게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위기임을 나타내고 있는.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신속한 방역을 위해 자가진단 키트를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